싱코에 위치한 미드나잇 캠핑 용품점을 가려고 합니다. 단독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제2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바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주차하시면 돼요. 평일인데도 생각보다 차들이 좀 많네요. 자, 들어가 보면 쿠필카 친환경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핀란드에서 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 핀란드. 탄피 모양의 모두 있고요. 티타늄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티타늄 세트도 있네요. 스탠리 그릇들은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것 같아요, 요즘엔. 보냉병이나 보온병 같은 걸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 보입니다. 섬스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패션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스키 통이 있네요. 미국산 제품들은 지금이 조금 더싼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달러가 강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산 제품들이 지금은 좀더 싸게 먹히는 것 같고요. 토치, 어디서 많이 본 토치인데 거의 총같이 생겼습니다. 미모 제품의 폴대들. 경량 폴대겠죠? 첨스에서는 이렇게 가방하고 그릇들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 거의 매장 느낌이 약간 무슨 패션 브랜드에 들어온 그런 느낌입니다. 가방도 상당히 이뻐지고 있고 디자인이 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패킹 용품들도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백패킹 용품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은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패킹 용품은 무조건 경량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량, 가볍고 이렇게 메고 다녀도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골냄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물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화로대에다가 음식하는 게좀 유행인 것 같고, 그래서 주물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주물팬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뚜껑을 열어보니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튼튼하니까 화로 때좀 오래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도마들을 뭐 이거는 여기서 구입해서 집에서도 쓸수 있고 그냥 뭐 캠핑장 가서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로 캠핑이라면 좀 가볍고 심플한 거를 사는 게 좋고요. 뭐 가족 캠핑이야 뭐 오토 캠핑이니까 차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전자는 별거 다 써봤는데 저는 자주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마트에 있는 것도 가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캠핑용품에 나온 것도 써봤는데 잘 망가지더라고요. 자, 이쪽에 오면 유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본즈 랜턴들이 있는데 베어본즈는 굉장히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환경, 그다음에 빈곤이라든지 빈부격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베어본즈 렌트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메나 랜턴들이네요. 지금 인기 끌고 있는 멀티팬도 있고요. 멀티 랜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봐도 이 카운터 쪽으로 가면 뭐 카고 박스나 그다음에 뭐 휴지통 같이 있고 이렇게 유리관 속에 칼이나 도끼 같은 게 부시크래프트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고 제품들이 있고 보냉백도 있네요. 지금 기름통도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거지통도 있고요. 다양한 가방들이 있습니다. 소화기 또 전시되어 있네요. 미니 히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장비 같은 거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 카운터거든요. 여기 카운터에서 계산하시면 되고, 장갑이 있습니다. 화로대용이고요. 기본 장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갑들 있잖아요. 그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역시 티타늄 제품이 미니멀 웍스 제품이네요. 버너가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다양한 소품들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워낙 이쁘게 나와서 좋습니다. 양념통도 있고요. 1층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장비들입니다.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상당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죠? 백화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자, 2층에는 텐트와 아이스박스, 체어들이 있습니다.
아이스백이 있네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벽에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 배낭 커버도 있네요. 망토도 있습니다. 망토 덮고 다니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죠. 망토가. 자, 여기는 이제 텐트가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캠핑 고릴라나 캠핑 고래에서 볼수 없는 텐트들이 많이 있네요. 요 텐트 마음에 듭니다. 요 텐트. 프라임 텐트인데 2, 3인용이고 매실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플라이가 잘돼 있어서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멀 웍스 텐트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는 처음 봅니다. 저도. 노스피크 A6 에어 텐트인데요. 요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 요거는 뭐, 많이 봤던 텐트입니다. 노스피크가 이게 좀 질이 좋아요. 저도, 타프워를 사용하고 있지만, 썩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대체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캠핑 용품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청 크네요. 노스피크 거. 거의 뭐 이것도 장박용으로 사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화롯대 테이블, 삼각대가 있습니다. 뭐 약간 낭만 있어 보이네요. 화롯대 테이블을 살까 뭐 고민 중이긴 해요. 요거 자꾸 땡기네요. 지금 있는 장비들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이제 언밸런스하게 투맨 텐트가 전시돼 있고 여기도 투맨 텐트가 꽤 재고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TP 텐트인데 좀 약간 모양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문이 세 개로 돼 있고 다 메쉬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스박스들. 펠리컨 아이스박스네요. 이거 굉장히 두껍죠? 성능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드 테이블입니다. 자, 의자하고 테이블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릴선 소품들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직접 의자는 앉아보고 지금 있는 장비들하고 좀잘 어울리는지 보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 테이블하고 텐트랑 어울리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경량이 좋은지, 아니면 경량하고 상관없이 나는, 맞춤이 좋다. 그러니까 텐트랑 테이블이랑 모든 제품들이 다 깔맞춤한 것 같은 느낌이 좋다라면 그거에 맞추어서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 깔맞춤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화롯대하고, 자, 이렇게 화롯대 바람막이가 있습니다. 매트가 크기별로 다 있어요. 와서 직접 보시고 주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불과 침낭. 뭐, 오토캠핑만 하시거나 차박캠핑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삼계절, 침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난로하고 전기장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침낭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제 3층에 가면 면 텐트가 굉장히 많이 있군요. 노르디스크 면 텐트가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인테리어는 거의 커피숍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딱 보자,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게 뭡니까? 그 노르디스크 면 텐트들이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노르디스크 면 텐트가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는 매장은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엔. 근데 여기는 종류별로 볼수 있게 되어 있고, 면 텐트를 선호하시고, 이 감성 캠핑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텐트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요거는 뭐,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장박용에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한 3, 4개월 정도 장박용으로 쓰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난로, 그 다음에 팬 히터 모두 다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테이블, 의자, 뭐 가방도 이렇게 세팅 디스플레이를 맞춰놨고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봤던 텐트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거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 매장에 네다섯 개를 한꺼번에 쳐놔서 다양하게 볼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매장이 또 시간이 변하거나 시즌이 변하면 디스플레이를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난로도 여기서 팔고요. 이제 난로를 10월부터는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난로를 사용하고, 캠퍼스관 로빙도 있습니다. 굉장히 1인용 텐트 치고는 작죠? 캠퍼스관 텐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이제 장박용으로 저번에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목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창과 그라운드 시트가 되어 있고 메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괜찮은 텐트입니다. 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드랑고 알토가 풀세트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인기 있는 텐트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